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주님께서 가신 이 시기가 불임절에 해당하는 사불달 불임절에 해당하는 그 절기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다섯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기도 하죠. 근데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한 번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물을 이렇게 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우르르르 이렇게 동하고 막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렸어도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다 고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절, 이래도 저래도 고침받지 못할 불치병과 병마의 고통 속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늘 기록되어진 이 병자의 이야기는 이미 병이 들은 지 38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도 긴데, 10년도 긴데, 30년이 지나고 또 38년이 됐, 아마도 일생을 질병과 싸우며 살았던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이 가셨고,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유독 이 38년 된 병자와 주님의 눈이 마주치고 주님이 이 병자에게 물으시는 내용, 그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고침받아 발과 몸에 힘을 얻고 그 지긋지긋한 38년의 불행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행복한 삶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베데스다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 부유해질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불치병 고침받을 수가 있고, 예수 믿으면 지긋지긋한 인생의 저주를 떨쳐내고 희망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저 또한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예배가 슬펐고 기도가 슬펐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며 그 길만을 걸어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수만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감동도 받고 나도 가치 있는 삶 살게 노라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불행히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걸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를 들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무감만 있었지, 주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살아있어 그 불행과 가난과 절망을 떨쳐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음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해보니까 가난과 시달렸고, 없음과 시달렸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내 자신도 피곤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 마음의 이중적인 갈등과 그리고 마음에 많은 부담감을 안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습관처럼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시간이 외로웠고 슬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안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왜냐? 지금껏 기도해도, 지금껏 교회를 다녀도 병든 자를 본 적이 없고, 가난한 자가 기적같이 일어나 부유해진 것을 본 적이 없고, 절망의 늪을 펼쳐버리고 이것이 희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에, 그리고 저 인생도 그렇게 딱히 뭐 특별히 뭐 다른 사람 못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이것이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이 없기에, 어제처럼 그렇게 어두운 삶이 항상 짓누르고 있었기에, 기도의 시간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기도는 안 할 수 없고 기도 외에 딱히 어떤 방법도 없기에 기도는 하지만 이것이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슬픈 거예요. 예배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하는데 마음속에 숨겨진 슬픔이 저를 슬프게 하고 응답을 노래하는데 응답받은 흔적이 없으니까 또 다른 슬픔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자와 주님 경험한 자가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노래가 제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윗선이었고 가식이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그 가식이 몸에 배어져 버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 과연 성경의 이름처럼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각오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다가 고난 중에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슬픈 자에게 찾아오고 외로운 자에게 찾아오시고 병든 자에게 찾아오시고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 근심 없는 자리에 떡을 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친구들 속에 둘러싸여도 내 마음에 흐르는 슬픔을 달릴 수 없을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지나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되어서 부유함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는 외로움이 있고 과학과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배가 먹어도 배고프고 친구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롭고 그리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도 그 깊은 외로움 속에 어두운 밤을 지내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삶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절망이며 슬픔이라 말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 슬픔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배부르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취해 있는 자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가치를 추구하며 지금 내가 빵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 슬픈 영혼을 채우기 위하여 어디선가 모를 주님의 위로를 추구하며 길을 나서는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나에게도 치료함을 받을 기회가 올 거라는 그 기대감에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슬픔을 안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행복과 작은 만족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기쁨과 행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데스다에 머무는 이 병자처럼 오늘도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교회는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 위에 기도하다가 나 교회 박불이라 수많은 사람이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경험한 경험이 없어요. 위기가 오면 기적의 시작점인데 두려운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인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며 우리 앞에 서셨던 그 경험이 없으니까.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늙으셔서 그러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죽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는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동해야 기적이 일어났지만
교회는 성령이 매일 역사하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매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고, 그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고, 그 어떤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교회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전히 어제처럼 그렇게 자리를 축내며 앉아있는 의식 없는 자들의 향연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절망과 어둠과 좌절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함을 받아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사슴처럼 뛰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질병을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좌절을 다 털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다가와, 목사님 불신자가 아니야, 집사가 그래, 우리 교회는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뭐냐면 저는 월요일이면 복근을 삽니다. 왜요? 그랬더니 복근이라도 사야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복근을 산 지가 30년이래 하는 말, 그 돈을 모았으면 집 두 채도 샀을 거라고. 그래 물어봤어. 지금 집 있냐고. 없대. 희망하는 곳이 희망을 두고 삽니다. 백만 분의 일, 천만 분의 일에다가 희망을 두고 삽니다. 희망이라는 곳을 잡아야 사니까 희망 없는 삶은 죽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근데 교회는 희망이에요. 희망인데 백만분의 1의 확률이 희망이 아니고 1대1의 희망이야. 교회 오시면 주님 만날 수 있고, 주님 만나면 희망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어야 되는데, 왜 많은 분들이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변질되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삶의 슬픔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이고, 가난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이고,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절망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여 과학을 만들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듭니다. 근데 조금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더 안전해지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 비행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높은 집 만드는데 더 위험해. 비행기 안 만들었으면요, 안 만들었으면 떨어져 죽는 일은 없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 떨어져 죽었습니까? 차 안 만들었으면 들이받아 죽는 일 없어. 편안하게 하는데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내가 새가족 신방 갔더니 제약회사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 뭐 하냐, 백신 개발하고 관절염 뭐 류마티스 이런 거 고치는 거 이렇게 연구하는, 이 자리에 계신지도 모르겠네, 연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백신 하나 개발하면 임상 실험을 할 때 사람 모집하기가 힘들대. 그래서 임상 실험하는데 돈 주고 실험한대. 맞아주면 100만 원 줬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광고할 거라고. 그러면 몰려든다고. 근데 이런 거 봐보세요. 아무리 새로운 백신과 새로운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하여 의학을 공부해도, 새로운 약품을 개발해내도 새로 태어 만들어진 병을 따라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세대입니다. 항상 불안해요. 여기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따라 합시다.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문제 있음이 축복입니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 당신은 문제가 많으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위기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문제가 있어야 주님을 만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근심 없는 얼굴로, 환히 웃는 얼굴로 교회 와서 주님 만난 사람 없어. 주님을 만나려면 구질구질하게 힘이 들어야 주님을 만나더라니까. 저도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기도가 슬펐던 목사가 기도가 행복하게 된 것들은 제가 너무 힘이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주님 기도하다가 고통 중에 주님 만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끊임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제가 주님을 안 만났는데 외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위기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불어오는 비바람은 주님 가슴에 안기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기도하며 살아라고 주님이 손짓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날 때 절망이라 말하면 안 돼요. 아멘.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38년이란 긴 세월을 슬픔 속에 살았고 가난 속에 살았고 정말 끝물을 절망 속에 살았는데 주님이 그 절망에 쌓이는 이 병자에게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름을 부르거나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너 고향이 어디야?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한번 고백합시다. 너가 낫고자 원하느냐? 다시 한번 시작. 저는 왜 주님이 아픈 사람에게 니 낫고자 원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 여러분 의사들은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학과 여기 계신, 여기 어디 계셨네.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들이 여러분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말이 많아. 왜 많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물어. 할아버지 혈액형이 뭐냐고, 할머니 혈액형이 뭐냐고. 나 지겨워서 미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쫙 물어보고 그 가문의 내력을 이렇게 다 알아보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의사들은요, 환자를 진단할 때 시진, 문진, 촉진, 청진, 금진 이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판단한대. 근데 주님은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네 할아버지가 누구냐? 혈액형이 뭐 이게 아니야. 주님 물으시는 질문이 뭐냐면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교회 왔는데 네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주님 묻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사람에게는요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 이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 제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이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할 이유가 있다.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은 실패할 이유가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릴 적부터 병자로 태어나 10년을 살아버리면 나는 병자야 하는 마음에 딱 습관이 딱 들어버려요. 이게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불치병자야. 나는 안진뱅이야. 나는 소경이야. 나는 봉어리야. 이걸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그걸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볼 수 있어. 나 볼 거야. 나 일어설 거야. 나 부유해질 거야 하는 소망을 갖는 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저는 화가 나요.
교회 다니면서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옛날 그 모습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 교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나오면 운명 바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운명 바꿔야 돼요. 주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뭐냐면 네 안에 38년, 어릴 적부터 지금 38년 동안 아픈 삶을 살았을지라도 너 안에 아직도 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야. 그게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오랜 세월 불행으로 지쳐 살지라도 오늘 가난교회 나오면 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는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는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라고 그랬잖아. 아니야. 여러분 보십시다. 설교를 감상하면 안 돼요. 설교를 내 것으로 먹어버리는 거야. 어? 아멘 했어. 나 그렇게 될 겁니다 해야지. 주야 이런 봐봐요. 그리에 지팡이를 짚고 그리는 소경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도 처분으로 인하여 보겠다고 보겠다고 결심하고 다가오는 사람 보게 되었지만 난 어릴 적부터 소경으로 태어나 나는 소경으로 죽어야 돼. 그래서 소경의 의식이 운명이 되어버린 사람은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운명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 볼 수 있어 외치기를 원합니다. 나 보기를 원한다고 주여 나 걷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드리워진 불행은 털어내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 겁니다. 거지 같은 아내가 둘러싸여있고 거지 같은 남편이 둘러싸여있고 거지 같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교회에 나와서 운명을 바꾸겠느냐? 네가 여러분 실패도요. 왜 실패한 사람 실패할 이유가 있느냐면 실패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하러 가는 어두운 의식이 그를 딱 사로잡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걸 털어내야 돼요. 그걸 수술해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 제가 예전에 개척에서 꿈 하나가 있었어요. 도시에서 300평이라는 땅은 제법 큰 땅이라서 돈도 없으면 주님 나에게 300평의 땅을 다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서 10년 만에 300평의 땅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300평이 나의 믿음이에요. 301평도 아니고 딱 300평을 주시더라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땅을 살 때 제 교회 땅하고 옆에 빌라 짓는 사람과 합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지주가 계약에는 잔금을 치르면 그 담보 잡혀 있는 거 다 풀어주기로 했는데 이 지주가 돈을 안 갚아가지고 담보를 안 풀어주네. 저는 그냥 교회니까 괜찮아. 이 빌라 짓는 사람의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 팔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대출 빌라 사는 사람 대출 받아서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난리가 났어요. 근데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 교회 바로 옆에 뒷땅이 있는데 한 150평인가 뭐 하여튼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오래전 기억이라서 이걸 그 빌라 짓는 사람하고 땅주인 저보고 사라는 거야. 내 믿음은 300평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믿음은 정말 내가 그때를 기억합니다. 난 믿음 안 왔어요. 근데 억지로 샀고 욕심으로 샀어요. 나 땅도 많아지겠네. 어떻게 되겠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없이 샀다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졌어요. 그때 내가 300병을 딱 사고 아하 내 믿음에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돈은 없어. 근데 내가 300평짜리의 믿음이야. 그 이후로 제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3,000평 이상 주세요. 그 다음에 주신 땅이 3,000평 이상 주님이 나를 춘천으로 보내시고 지금 우리 춘천교회가 3,000평이 넘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할 줄을 몰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 인생의 한계는 내가 짓는 거예요. 믿음은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2년 전에 2년도 채 안 됐네 세부에 코피노 빌리지를 세우려고
100헥타르 30만 평을 추구하다가 그때 돈도 없고 불안했어요. 근데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지어서 그게 망가졌어요. 망가진 게 아니고 중단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바오 가서 그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땅, 더 좋은 여건을 보게 됐어요. 그냥 봤어요. 돈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다니까. 그래 봤더니 기온은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5도. 1년 내내 하루에 한 번씩 비가 오고 항토가 지천이고 하늘에 닿은 아름다운 산들이 쫙 펼쳐지는, 이건 진짜 가난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부족의 의장을 잠시 만나가지고 이건 나한테 300헥타르를 달라고 그랬어요. 300헥타르면 60만 평입니다. 60만 평을 달랬더니,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이제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 7명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에 얼마 주기로 했냐면 150헥타르를 주기로 했어요. 45만 평을 주기로 했어요. 뭐 하나 싶은가 보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감사한 게 그게 가슴에 왔어요. 나 할 수 있어. 아멘. 그게 왔어요. 그놈이 와야 돼요. 사이즈를 키우세요. 여기 보면 송도 국제도시의 중심 이거 있잖아요. 보이죠? 참 카메라 아는 사람들 진짜 센스 안 간다. 에이구 멍청한 것들. 야, 그러면 그걸 갖다 딱 비춰줘야지. 뭐 하고 있는. 지나갔다, 이제 지나가라. 이제. 이거 편집해라. 예. 여러분, 봐봐요. 저 글꾸를 기도하다가 저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송도에 왔을 때 이미 두 교회는, 지금 저쪽에 두 붙어 있는 교회는 지어져 있었고, 다른 한 27개의 상가 있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다 전세고 분양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2천만 원에 450만 원의 월세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8년 전에. 근데 그때 제가 저 문구를 쓸 때 막 상가 있는 교회는 그냥 냅두고 어차피 뭐 돈이 적든 간에 상가니까, 교회가 건물이 지어진 교회, 그분들은 인천에서 이미 목회를 해서 나 이 그 프리미엄까지 왔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 비웃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구, 제일 자본도 제일, 그것도 이한 상가 기퉁이에 그 상가에서 쉬면서 송도 국제도시의 중심? 이럴 것만 같던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믿음은 내 자유다. 그리고 저 문구를 계속 썼어요. 계속 쓰고 상가에 대놓고 그날부터 땅밟기를 시작했어요. 땅밟기를 시작해서 돈도 없으면서 남의 그물에 침 바르고 그물 주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냥 공짜입니다. 이런 땅밟기는 공짜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안고 절망을 안고 땅밟기를 했어요. 땅밟기를 하고 이 건물 안 되면 또 다른 건물로 이사가 가지고 또 땅밟기. 근데 밟을 때마다 항상 저는 큰 것만 밟았어요. 항상 100억 넘는 거. 항상 100억 넘는 거. 여러분, 2천만 원에 450만 원 월세 내는 목사가 항상 어차피 땅 밟기는 공짜니까. 왜냐면 적은 거 밟으면 적은 거 줄 거 아니야. 내가 그 300평이 내 믿음이었다고. 근데 여러분, 그냥 생각을 크게 하는 거예요. 항상 100억 넘는 것만 돌았어요. 돌았더니, 3년 반을 돌았더니 주님이 이 건물을 주셨어요. 박수 한번 하셔요. 내가 얼마 전에 나는요, 상가에 있을 때 그 큰 건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영웅같이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실토했어요. 이제 송도 가난교회가 중심이 됐다고. 아멘. 그분들이 이래 송도 가난교회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잘 나가는 교회라고. 사실적으로 또 그렇게 됐어요. 8년 딱 지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입니다. 믿음입니다. 저 오늘부터 예배 6, 6부들이잖아. 보세요. 2개월, 3개월 안에 꽉 차버립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요. 나는 믿음이에요. 네.
제가 볼 때 믿음으로 한 것 중에 안 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게 뭐냐면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불행이 운명처럼 들어부터, 그 무리처럼 들어부터 떨어지지 않으려 해도 나 이거 떠나 보낸다, 나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아멘. 미끄러지는 차 타고 가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삐죽거리면서 저 여자는 뭐 저 여자는 아니다, 속으로는 저 여 뭐냐 막 그런다 그러면서 신랑 잘 만나가지고 저렇다고 그따위 짓 하지 말고 나도 저런 인생이 될 거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된다니까. 가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돈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믿음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소망을 주님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7절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채우시는 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낫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불행을 떨쳐내고, 절망을 떨쳐내고, 가난을 떨쳐내고, 모든 저주를 떨쳐내고 새 옷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주무실 때 아이고 재수 없는 사람 이러지 말고, 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친구 목사가 있어요. 한 번을 만났더니 목사라고 이게 내 얼굴 보라고, 얼굴 보라고, 나 얼마나 젊어졌냐고. 여러분, 제가 팁을 드릴게요. 그 목사님은 이래봐도 저래봐도 내보다도 다섯 살은 많게 보여. 그런데 저걸 주름살이 진짜로 좀 없어지긴 했어. 그 원래 노티나는 얼굴 있잖아, 그런 얼굴이야. 그 사람은 30대도 50대였어. 그런데 이러면 봐봐요. 어떻게, 뭐,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잘 때 좋은 생각을 한대.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 싹 웃는데, 싹 편안한 얼굴로 눈을 싹 감는데, 그리고 잠들어 버린대. 그러니까 얼굴이 좋아진대. 나는 그렇게 아닌데도 강제가 나잖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미래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지구리 복 없는 사람 그런 생각하지 마셔요. 행복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따라 합시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절망의 자리입니다. 슬픔의 자리입니다. 운명의 자리입니다. 내 입은 어쩔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걸 벌떡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 우리 교회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야겠잖아. 기도회 간다. 마음을 먹어서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나 기도할 거야. 마음을 안 먹으면 그 사람은 북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내일 딱 올려고 해봐. 나를 끌어당기는 그놈이 있어. 더 뒤집이 자라. 내일 가라. 그게 절망의 자리입니다. 벌떡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면 힘을 얻습니다. 생명 얻습니다. 인생 바뀝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목사님 못해요 이러면 못하는 거야. 나 48년 동안 들어 누워있어 이러면 못하는 거야. 잊어버리세요. 불행의 어둠의 기억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너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어두운 기억을 떨쳐버리라고, 나 믿고 일어나라고. 사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행복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꿈을 꾸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꿈꾸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 앞에 문제는 38년 된 병자가 문제가 아니고 무너진 마음이 문제예요. 이런 마음만 고쳐먹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일어나리라. 나 일어나리라. 따라합시다.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불행을 떨쳐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난을 떨쳐낼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추어진 어둠과 불행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절망이 아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기회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함을 받아서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어제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나 주님 만나 이렇게 됐어. 그게 전도예요. 때문에 이제 여러분 과거로부터 전통처럼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에 압사되어 죽어가며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가슴 웅크리며 살았던 우리였지만 이제 주님의 명령에 반응합시다. 나 일어날 거야. 일어나서서 모든 어둠과 질병을 다 털어내고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뛰며 춤추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룹하신 아버지